거기 좋더라고 이렇게 추천하는데 다음 주에 생명 걸고 약간 이렇게 해서 아기 심장 이렇게 누르고 인공호흡해서 사진을 보니까 내 마음에 감동이 좀 있었습니다. 아까 목사님 양심 얘기하는데요. 출애굽기 16장 31절 들어서 꿀을 섞은 과자 같다라는 항상 저는 그렇게 살기로 합니다. 근데 사람들이 안 그래요. 처음에는 평신도 살고 어떤 일 맡으면 꿀 섞은 그 과자 같은 그런 믿음으로 열심히 와. 그러다가 제가 31절 한번 읽어볼게요.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 같고도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라는 신앙으로 우리 끝까지 합시다. 아멘. 그런데 조금 지나보면 어떤 마음이 조금 들어가느냐? 민수기 11장 휴대폰을 켜든지 성경을 보든지 그냥 제가 읽을게요. 이제는 우리가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니 만나는 가시와 같고 똑같아야 하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처음엔 꿀 섞인 과자 같았으니까 그냥 먹었겠죠. 조금 이제 가공해 보고 싶은 거야. 맨날 먹으니까 맛이 좀 거시기해졌어. 맷돌에 갈기도 하며 절구에 찍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꿀 섞은? 이제는 조금 변했어.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. 우리 평신도 사역 일을 하면서 처음에는 꿀 섞은 과자 같다가 기름 섞은 과자라고 조금 그렇게 변질되면 좀 정신 차립시다. 여기까지도 조금 내가 좀 기분이 조금 그래도 좀 괜찮을 것 같아. 내가 한 구절 더 읽어볼게요. 민수기 21장입니다. 21장 5절 읽을게요.